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을 끝낸 지 나흘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제5차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공개 비핵화 로드맵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미국에는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정상이 한미 FTA 관련 서명식을 진행합니다. 정상회담이 끝나면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친 트럼프 성향인 보수 매체 폭스뉴스와 인터뷰도 할 예정입니다. 이후 우리 시각 26일 새벽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 27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마지막으로 3박 5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